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같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망도 필요 없고 우리의 미래 약속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존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튼튼히 세워지고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자신을 다섯 번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러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셨고 네 번째로는 본문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는 밤중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자세히 기록된 특수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슬퍼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글로바 또는 알페오라고 하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는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제자는 누구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지만은 빈 무덤만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힘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 쳐다봐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버렸고 주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 그리고 그 모든 소망도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가 낙심해서 실망이 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인근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그 소문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것이 됐다 하면서 절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과 또 자기들도 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기들과 같이 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이제 뗄 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하시던 분이 같이 동석하신 분이 예수님과 그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 예수님은 떠나셨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오늘 우리의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부활 예배를 두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절망 갖고 있던 것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더 이상의 큰 기쁨의 소식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하게 되면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스러운 그 부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희망과 어떤 용기, 어떤 기쁜 소식을 들려줘도 절대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희망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만 들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고 죽으신다는 말만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그 눈은 제자들 향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시니까 막 무리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일 만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는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늘 마음속에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매를 때리는지 주님이 와서 축복을 해주시는지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셔도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느낌에만 우리는 몰두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동석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오랫동안 해주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뵀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좀 몰라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절대로 몰라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그대는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전,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받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아까 예수님 말씀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두 집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은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을 쓰든지 그 읽는 책을 통해서 그 저자의 생각과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선교했던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레슬리 목사는 한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원주민에게 선교하려고 갔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폐결핵까지 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조차도 구원의 확신까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그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올더스 게이트라는 어느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항상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로마서 주석 서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틴 루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엔 바울의 신앙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면서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막더라도 부활의 진리, 성세 부활의 진리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는데 아주 심취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그냥 하루에 한 시간 반씩 그렇게 읽고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요, 매일매일 만나고 있죠. 그랬더니 무슨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다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매일 부활의 예수님 만나요?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말이에요. 청년,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한 시간 반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에 참여할 때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 자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은혜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병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뭔가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떼어 주신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지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이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꼭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엠마로 가는 주제자에게, 그 다음에 열두 제자, 그 다음에 500명의 성도 등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사랑의 떡을 뗄 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역 예배나 원래 모임이나 성경 공부 등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분명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전도하며 교제하는 목적은 그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어떤 성도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전도를 했지만 마음이 텅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자리에 집에 없다고 하면서 피했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음속에 점점 허무함을 느끼고 인간의 좌절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가 중한 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철야 기도에 나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라리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손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는데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잘못된 길에서 낙심해 있는 우리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낙심한 가운데 슬픔 속에서 낙청을 해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어디 내려가는 길 같고 여러분 삶 아무 소망이 없는 것으로 자꾸 비탈길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점점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삶이십니까? 예수님 그것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도상의 사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났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도 그 손에 못작을 만들게 해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소망을 주시며 낙심하고 좌절되는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서 주신 사람들만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다는 걸 믿고 항상 그 은혜를 삼아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헛간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들 죽이려는 여러 가지 예수 죽인 것 같은 사망의 권세가 매일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 생각이 낙심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은혜를 빼앗아가는 일들만 연속해서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가정의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두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시로 그냥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나도 증인이다. 나도 주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벌떡 밤중인데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긴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29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해질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야말로 다른 박지쳐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 밤을 그곳에서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불하게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온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떠나갔던 곳,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희망을 추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형제들, 그 공동체, 그들이 뒤로하고 떠나온 그 예배 자리, 그리고 그들이 놓아버린 그곳에서 사명을 다시 찾고 비전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환경적으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제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일어난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첫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는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 근심된 일이 있고 우리 마음도 헤어져서 세상으로 막 우리가 나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걸 놓아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고생의 길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던 모두를 던져버리고 거꾸로 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잘 믿고 못 믿고 싶어서 못 믿습니까? 우리는 잘 믿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께서 주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가 주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는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빈무덤을 남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머리를 숙일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빈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사망권세 눌려서 생명이 없이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감격하게 하시고 그런데 보다 환경과 현실을 돌아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지만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서고 보면 또 실수요. 돌이켜보면 또 허물이요. 우리 마음 우리 약속대로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제 죄악 속에서 못 받고 슬픔과 고통과 낭망 속에서 이제는 온전히 못 바뀌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죽어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르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 다시 하는 저희들 사명을 찾고 예루살렘 길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이지만 주님의 길임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